맞췄다! 맞췄다! 안녕하세요, 로커입니다.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공사의 M200 네메시스 암즈 뱅크셔 모델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진공사의 M200 네메시스 암즈 뱅크셔 모델은 M200 저격수총을 에어소프트화 시킨 물건으로 CO2 버전과 에어쿠킹 버전이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실린더 퀵 릴리즈 기능 및 간단하게 9발의 분해가 가능하며 무난한 궤적을 가진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사용한 모델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시 후 게임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요. 처음 다이어트 정말 해요. 첫 번째 라운드는 언덕 뒤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저격하였습니다. 아, 피딩 걸렸어, 피딩. 컴온! 가까이 있다, 여기. 나이스. 아, 뭐야, 이거. 피딩이 너무 심해. 더블 피딩 현상을 고치고 적들을 편하게 저격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적팀이 모두 전멸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숲쪽으로 들어가 유리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상대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산지대로 올라가는 길목에 덤불에 숨어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에게 들켜 전사하였습니다. 전사! 다음 라운드는 시작점 근처에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아쇠가 눌러지지 않자 저는 실린더 릴리즈 버튼을 이용하여 일단 땜방으로 총을 발사시켰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저격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아, 이 방아쇠가 안 나가. Fuck. 저는 그나마 안정적인 저격을 위하여 풀숲으로 들어가 남을 총을 거치하고 적을 저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어디로 날아가냐? 맞췄다! 맞췄다! 우! 제가 팀의 유일한 생존자라 저는 풀숲 더미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적에게 들켜 전사하면서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가 달려 우선 달려. 다음 라운드도 다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덤불에 숨어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트리거가 또 목통이니 실린더 분해 버튼으로 다시 발사를 해봅니다. 이걸로 두 명을 잡네. 방아쇠로 쏘는 게 아니라 실린더 해제 장치로 쏘고 있어 지금. 이후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 모르겠어 이게. 이번 라운드 이후 저는 M200 모델의 사용을 중지하고 팀원들에게 총을 빌려 다른 총을 들고 게임을 뛰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토이스타의 AK-74 UN 모델입니다. 짧은 전동건을 들었으니 저는 빠르게 러쉬를 하였습니다. 동굴을 천천히 뚫어갑니다. 다음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같이 전진했습니다. 아 이름 또 가라앉아 보고. 적이 모두 전사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러쉬했습니다. 적에게 들켜 전사하였습니다. 와 이거 보이나 보네. 진공 M200 네메시스 뱅키셔 모델의 후기로는 궤적 자체는 무난한 스나이퍼건입니다. 다만 구조사상의 활성은 더블피딩 이슈와 제가 사용중인 모델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아쇠가 먹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매를 원하실 때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